내가 나이도 들고 힘도 없지만 그래 내 몸 하나 바쳐서 그게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고 충격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좀 계기가 된다면 그래 그렇게 하자.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. 거대양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은 뭐 작은 정당들이 뭘 하겠습니까? 뭐 길을 막는다고 막혀지겠습니까? 다만 그 전에 그렇게 그런 강행 처리를 하기 전에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 그리고 시한 확실히 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 야3당이 합의한 안에 대해서 저희 당은 100% 동의합니다.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거농 복합형 선거제도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참 수용하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현실적으로 거농 복합형이라는 게 세계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없고 그거는 정말 더 신중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. 아니 그랬으면은 그랬으면은 민주당이 그 야3당하고 합의한 것을 갖고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죠.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제도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못하는데 예산안만 하자. 그게 지금 우리가 그 당면에 있는 현재 그 정치 과정에서 맞는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정말 그 저는 이런 표현을 쓰기는 싫습니다만 꼭 적폐연대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. 우선 저희가 아까 대표님 좀 단식을 풀어주시고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. 저희들이 저 단식을 어떻게 풉니까?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렇게 단식 농성을 하게 될 이라고는 상상조차를 못했습니다.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과제 중에 핵심 공약이잖아요. 사실 이번 정기국회 이 안에 이걸 처리해놓고 나가지 않으면은 이제 예산안 다 끝났고 12월 국회 이제 개점휴업 상태로 가가지고 또 내년 또 하세월이고 4월도 핵정이 지나고 나면은 뭐 이러다가 19대 국회처럼 어영부영하고 뭐 19대 국회처럼 개학이나 안 되면 다행인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까봐 지금 이때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은 뭐 이제는 이거는 끝났다 이런 생각하고 저는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.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좋습니다. 우리 당이 소극적이 뭐다 하지만 야3당이 합의를 해서 우리한테 이걸 좀 동의해달라 해서 했지 않습니까?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겠다. 문서로 썼잖아요. 그리고 나머지 문제 다 5항까지 합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길래 그럼 우리 당하고라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은 거부하면서 이거 무슨 적폐야합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? 국회의원 밥그릇 이런 얘기는 정말 너무 섭섭합니다.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 논의가 국회에서 몇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사인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? 이 문제는 지도부가 해도 의원들이 다 동의가 돼야 되고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우리들 그럼 지도부가 몇몇이서 합의한다 그래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따라줄지도 모르는 게 선거법 아닙니까? 이때까지 그래서 제일 그게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지도부들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지도부가 결단을 해도 대통령의 약속인데 그 3당이 제안한 안을 우리가 수용을 했다고요. 100%.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그 안은 아니라고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? 우리를
이게 사실 결론적으로는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이것을 수용을 우리가 할 수, 우린 다 합니다. 나머지는 그 뭐, 여러분도 그 발표를 했잖아요. 언론에도 그 아니 아무 안도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린 서명하겠다. 제가 이 제안까지 했어요.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정 안 하려고 하면 우리라도 서명을 할 테니 사당 의견으로 좀 만들자. 그것도 거부한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우리한테 역할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.